제설 장비과에 근무하는 백관종입니다. 문을 닫고 펼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일을 한 지는 한 20년 됐습니다. 야간 영업이 끝나면 끝나는 시간은 10시 반인데 10시 반에는 나가서 한 새벽 3시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. 손님들이 이용하시고 나서 이게 지금 굴곡이나 웨이브가 생겨서 생긴 거를 저희가 장비로 평탄 작업해서 슬로프를 모르게 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. 상단 쪽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있는 눈이 밑으로 많이 내려옵니다. 그거를 많이 끌어올리고 센터로 모아서 최대한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큰 경사에서 많이 일을 하다 보면 자연설이 오거나 그러면 장비가 슬라이딩 밑으로 내려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상급 작업실에서. 저희가 장비 7대 나와서 한 새벽 3시까지는 해야지 전슬로프를 다 정선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잠깐만요. 안녕하세요. 잠깐만요. 그 정설 하자마자 타면 이때 어떠세요, 설질이? 아, 기분 죽이죠. 그래요? 이때? 아무도 안 타는 곳에서 정설 쫙 돼 있는 데서 타면은 제 이름은 송조운이고요. 4개월 좀 넘은 것 같습니다. 정설 작업 끝난 곳에 이제 눈을 풀어줘서 스키 타기 편하겠고요. 그런 정설로 나중에 강한주는 저녁 8시에 이제 출근을 해서 아침 8시에 퇴근을 하거든요. 12시간을 쭉 일주일에 이제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고 하는 일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2주, 3주 뭐 많이 버티면 한 달 버티고 많은 그런 그게 제일 정확하거든요. 진짜 힘들다는 아마도 추위와 싸우는 거겠죠. 온도가 영하 23도, 24도 이렇게 떨어지면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손이 시렵고 이 12시간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. 야간 같은 경우는 빨리 해 뜨는 걸 봤으면 좋겠다.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해요. 올림픽에서 쓸 코스를 저희가 직접 작업을 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자부심이죠. 나중에 TV에 나오면 아 저기서 내가 일을 했었다 아니면 저기서 내가 눈을 뿌렸었다 라는 그런 이제 자랑스러운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. 2020년 함께하는 첫 번째 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